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물리치료사 범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주제는 계단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바르게 계단 오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계단을 오르고 나면 이렇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계단을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스태퍼나 그리고 계단 오르기 운동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계단을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해 보시고 계단이나 언덕 앞에 서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무릎에 손상 없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보통 계단을 오를 때 이 고관절을 굽히면서 올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관절이 잘 안 굽혀지다 보니까 여기가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릎만 사용해서 무릎을 앞쪽으로 내밀거나 과하게 무릎만 움직이면서 계단을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오르는 거죠. 근데 바르게 오르기 위해서는 이 고관절이 옆에서 보였을 때 딱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힌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는 쓰지 않은 채 무릎만 사용해서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서 가장 강한 관절인 이 고관절을 딱 접어주시고 이 힘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토크를 제대로 받으면서 무릎에 손상 없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이렇게 앞쪽에 계단을 올라갔을 때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지 안쪽으로 돌아가는지 체크를 먼저 해주세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무릎이 발끝을 향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거,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나가지 않는지 너무 뒤쪽에 쏠려 있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이 발끝을 향하게,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발끝을 향할 수 있도록 무릎의 정렬에 일단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 옆에서 봤을 때 이 관절이 그냥 수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상체를 약간 45도 정도 앞쪽으로 딱 기울여 주세요. 무릎의 위치는 발끝 위치까지만 딱 맞춰주시고 고관절을 45도 정도 굽힌 상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맞춰주셨으면 엉덩이 쪽에 긴장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위에 올라가 있는 발바닥에 전체적으로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수축을 시키면서 올리시는 거예요. 자, 내려갈 때도 이 고관절을 먼저 접어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앞쪽 다리의 무게중심을 90% 이상 보내시고 무릎을 틀어지지 않게 정면을 향해 주시고 이 고관절을 45도 정도 해서 이렇게 딱 접어준 상태에서 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앞쪽으로 다리를 나가 있을 때 허리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45도 정도 굽히라고 했더니 허리가 굽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허리는 딱 중간 범위, 너무 꺾지도 않고 너무 말지도 않은 딱 중간, 중간에 딱 체크하세요. 중간 범위에 체크하시고 아랫배에 20% 정도 살짝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시고 배에 힘을 주면서 바닥을 누르면서 쭉 밀어내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도 엉덩이 쪽을 뒤로 빼면서 정확하게 접으면서 내려가시고 밀어주면서 올려주시고 내려가시고.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발을 앞쪽으로 내딛었을 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딱 정중앙 유지하시고요. 앞쪽으로 기울였을 때 여기 고관절이 45도 정도 굽혀져 있는 상태 만들어주시고요. 허리가 무너지는지 허리가 과하게 꺾이는지 체크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그대로 앞쪽 다리에 지그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밀어내시면 돼요. 그대로 내려가시고. 자, 아시겠죠? 이제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하나하나씩 세 가지 동작을 체크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가 틀리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앞쪽으로 가셔서 고관절 딱 접고 아랫배 힘 주시고 그대로 바닥을 누르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역으로 내려주시고 다시 앞쪽 다리 힘 실어주시고 부드럽게 눌러주시고 다섯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평상시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힘이 들어갈 거예요. 보통 이 엉덩이를 잘 못 쓰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 쪽에 굉장히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그마한 언덕만 있으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소중한 소모품인 무릎 연골을 지키실 수 있으면서 평생 통증 없이 살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